자, 식사들은 다 하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넘버원그룹의 화요일 저녁 9시 강사를 맡게 된 박은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전국적으로 제가 중강의를 하게 된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참 크라우드원 대단하죠. 예. 근데 요즘 사실 살짝 한국이 좀 주춤합니다. 그죠? 예. 한국만 주춤할 뿐이지, 지금 중국, 베트남, 엄청난 지금 이 사업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여기에 제가 잠깐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희, 이게 대시보드에 들어가면요. 여기서 드라이 그러네. 저희 그 정보에 우리 생산자라고 있어요. 거기 들어가 보면 알지만 지금 베트남, 중국 사업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십시오. 예. 사실 제가 이제 작년 12월 24일 날 크라우드원을 시작했지만 1월, 2월, 3월 달에 거의 뭐 상위권에 한국 사람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 베트남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 베트남인이 사실 우리나라보다는 잘 살지 못하죠, 그죠? 그런데도 그 나라에서 지금 이 크라우드원이 엄청나게 지금 사업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즉뭐 우리나라에서 잠깐 주춤할 뿐이지 전 세계 글로벌에서는 여전히 크라우드원은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겁니다. 크라우드원은 공동체라는 거거든요. 다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좀잘안 되더라도, 즉 중국, 베트남, 글로벌에서 잘 되잖아요. 그러면 즉 우리 회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다 혜택이 가는 거예요. 이런 게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이 공유 플랫폼, 그게 크라우드원입니다. 제가 저 소개를 잠깐 하자면요, 저는 75년생 47입니다. 고향은 문경이고요. 제가 크라우드원을 처음 시작한 거는 작년 12월 10 4일 날 등록을 했고요. 12월 24일 날 본격적으로 이 크라우드원 사업을 했고 너무 재미있게 또 열정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제가 38일 만에 이제 디렉트를 가고요. 예. 그때 당시에 한참 프로모션을 할 때였으니까 디렉트 부스터만데도 상당한 수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사업한 지는 불과 한 100일 좀 넘었죠. 저도 초보자입니다. 예, 어떤 뭐 일을 함에 있어서 사실 세 달, 네달 됐다는 건 초보자거든요. 그럼 저는 원래 이 제조업을, 절삽 공구 제조업을 13년 직장 생활을 하고, 한 11년 직원들 데리고 제가 공장을 직접 했고요. 작년 9월에 이 공장을 직원들한테 물려주면서 저는 이 완전 본업으로 이 크라우드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회사가 이제 프로툴이라는 회사인데 직원들 마음으로 일할 때 하고요. 내가 이 회사를 주고 회사들이 주인 마음으로 일할 때 하고 완전히 틀리다는 거예요. 즉 주인 같이 일하니까요. 사실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늦게까지 잔업도 하면서. 사실 회사의 매출이 뭐 크게 성장이 안 됐지만, 매일같이 이렇게 직원들이 하는 모습을 딱 보니까요. 매출이 거의 1,000만 원, 2,000만 원이 이렇게, 성장되는 걸 제가 볼수 있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크라우드는 사실, 여러분들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회사라서, 내일같이요. 이렇게 사업을 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사업 설명회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크라우드는 가령 우리나라 A사, 뭐 글로벌 A사들, 물류회사들 보면 사실 저희가 어떤 100만 원, 한 200만 원에 사업자로 이렇게 가입을 해서 제품을 사잖아요. 그러면 제품을 뭐 좋은 제품, 건강식품을 먹는 게 다예요. 그리고 한 사람도 가입을 안 시켜도요, 우리한테 돌아오는 혜택은 없습니다. 특히 물류회사는 그래요. 근데 크라우드원은 참 고맙게도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는 뭐 15만 원에, 누군가는 130만 원, 115만 원, 120만 원. 저는 100만 원 크라우드원에 투자를 했죠. 그런데 크라우드원은요,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요, 로열티 포인트라는 걸 줍니다. 그리고 지금 프로모션을 하죠.
예, 여러분들이 아무 행위를 안 했는데도 뭘 줍니까? 예, 가상 부동산을 주고 있어요. 그전에는 뭘 줬습니까? 예, 시온을 줬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크라우드온은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어떤 회사도 내가 아무것도 하진 않는데, 뭐 어떤 혜택을 준다는 건, 그런 회사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크라우드온이 참 고마운 거예요. 사실 뭐, 15만 원 어떤 그, 저희가 회원가입하라고, 저희가 아무것도 안한 사람도 다 우리 그 프레넷 IX에 14픽셀을 이번 주까지 주잖아, 그죠? 이런 거거든요. 예. 이게 공유 경제 플랫폼입니다. 저기 크라우드온은요, 사업 설명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크라우드온은 군중이란 뜻입니다. 사람을 모아놨더니 힘이 된다. 즉 돈이 된다는 거예요. 즉 크라우드 기반의 모든 자본주의가 이렇게 형성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크라우드온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창업자죠. 요한 홀스테인. 너무너무 감사한 분입니다. 예.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이런 대단한 글로벌 플랫폼을 단돈 109유로에 사업을 할수 있게끔 저희한테 만들어 주신 분입니다. 그전에는 99유로였죠. 그죠? 예. 참 고마운 분입니다. 예. 참 이분은 그 스웨덴 출신인데요. 항상 이 공유 경제 모두가 좀잘 먹고 잘 사는 이 저개발 국가, 좀 모자란 나라를 좀더잘 살게 하는 항상 그런 가치관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크라우드온이 탄생한 것 같습니다. 자, 크라우드온의 슬로건이죠. 미션 이즈 임파서블. 즉 불가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참 좋죠, 그죠? 여러분들이 현재 하고 있는 크라우드온이 앞으로 불가능이 없다. 네, 뭐든 다할수 있다는 거예요. 저 또한 제조업을 11년 정도 해봤지만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예.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요. 제약도 많고요. 참 어떤 이 열정이라 그러잖아요. 의욕은 있고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막상 해보면 너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성장성의 한계를 느끼고요. 또 이런 희망이라는 게좀 이제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현재 뭐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에 다들 어렵게 이렇게 생활하고 계시잖아요. 아마 기억 속에서 코로나가 오기 전에 즐거운 어떤 추억들 있죠, 그죠? 그때 이렇게 생각해보면 진짜 가족들하고 여행도 다니고 막 이렇게 좋은 데 다녔던 생각이 나는데 어느 순간 코로나가 이렇게 탁 닫혔어요. 그런데 다들 뭐 이렇게 안부 전해 보잖아요. 잘 지내시냐고. 뭐 식당 하시면은 아유, 요즘 힘드시죠? 이러면. 그때 당시 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한 달, 두달 그냥 휴가 뭐 쉬죠? 이랬거든. 언제 쉬보냐고. 한 달, 두달 쉬죠? 했던 얘기가요. 1년을 쉬어버려요. 그리고 앞으로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 거라고 물어보시면은요. 대답을 못 내립니다. 이게 불확실성. 앞으로 계속 갈것 같아요. 이런 코로나 시대에 가장 힘든 분들이, 저도 힘들었고요. 아마 여러분들일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에 또 가장 잘 되는 기업들이 있어요. 반면에. 참 불공평합니다. 그죠? 한번 볼게요. 예. 저 코로나 시대에 가장 잘 되는 기업들이 전 세계 1등부터 10등까지 기업들이 가장 잘 되고 있습니다. 자, 크라우드온은 어떤 일을 하냐면요. 전 세계 1위부터 10위 안에 플랫폼 기업이 7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인데요. 이런 기업들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돈 되는 일을 제가 오늘 하자고 사업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되는 사업을 하자는 것이고요. 크라우드온은 감사하게도 전 세계 성장성 1등 기업입니다. 대단하죠? 진짜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 크라우드온이 전 세계 알렉사 순위 성장성 2019년도 1등, 예, 2020년도 3등, 여전히 성장성 733% 1등입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크라우드온은요, 어디든 당당하셔야 됩니다. 뭐 꿀릴 게 없습니다. 사실 뭐 저도 뭐 어떤 사업 설명회를 뭐 오라면 가고 이렇게 많이 찾아뵙지만 사실 이 와야 되거든요. 예. 우리 부산에 우리 준우 소장님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크라우드온은 찾아가면 안 된다고. 예, 네가 와라. 예, 네가 와서 설명 들어라 이거예요. 예, 그만큼 당당한 사업이고요. 대단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10년, 10년 동안 기업이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과거 1907, 8, 90년대에 보면 거의 제조업들이 다 차지하고 있죠. 제조업, 유통. 그런데 어느 순간 애플이라는 회사가 딱 나타납니다. 스마트폰, 그죠? 애플이 나타나면서 기업의 순위가 하나둘 바뀌기 시작하죠.
구글, 그죠? 아마존, 페이스북. 여기에 삼성전자가 드디어 10등에 들어오게 됩니다. 즉, 삼성전자가 뭘 만들어요? 예, 스마트폰을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순위에 들어온 거고요. 자, 2018년도, 2019년도를 거치면서 이 연두색 기업들이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 미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코로나가 왔습니다. 2020년도. 근데 밑에 이게 보면요. 시가총액 보이죠? 예, 7대 플랫폼 기업의 시가총액 5,080조 원. 자, 이 회사들은요,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20%에서 이상 시가총액이 1년에 성장하고 있는데요. 자, 참 신기한 거는 코로나가 왔을 때 여러분들은 다 힘들어요. 저도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플랫폼 기업들은 어때요? 시가총액이 1,500조 원이 늘어나는 일이 생기죠. 즉, 이 돈을 어디서 버냐 말이에요. 이 엄청난 이 돈을. 예. 다 여러분들 통해서 봅니다. 자, 부의 흐름이 크라우드 기반으로 모두 이동되고 있다. 한번 볼까요? 왜 그런지. 자, 여러분들이 TV보다 뭘 많이 봅니까? 예, 스마트폰을 많이 봅니다. 눈을 뜨고 잠잘 때까지. 예, 진짜 다 맞아요, 그죠? 엄청나게 스마트폰을 많이 보시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어디에 투자를 합니까? 예, 스마트폰 관련 플랫폼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고요. 이 플랫폼이 돈 버는 순위를 보잖아요. 이 군중을 많이 모은 회사들이 가장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소비자가 돈이다. 소비자, 사람을 많이 모으면 돈이 되는 시대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안 볼까요? 자, 방송 3사의 적자 그래프입니다. 이게. 1년에 천억 정도 적자를 보고 있다죠. 자, 그런데 왜이 회사들이 적자를 보냐면 여러분들께서 TV를 안 보니까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 회사에 이 방송사에 광고를 안 올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이 광고가 어디로 갔냐고 봤더니 네이버로 가고요. 유튜브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예. 네이버에 뭐 광고 수입이 뭐 2조 9,500억요. 대단하죠, 그죠? 예.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 왜? 지금까지는 방송이 근력이었는데요. 지금 누가가 근력이라고요? 예, 여러분들이 근력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막강한 근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근력을요, 만들질 못하고 있었던 거죠. 왜? 각자 한명한 명은 힘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네이버나 카카오나 쿠팡이나 수많은 플랫폼 기업들이 여러분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엄청난 근력이 생겼고요. 그 근력으로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라우드원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인, 여러분들이 근력이 돼서 소비자를 각각 5명, 10명, 30명, 100명 이렇게 모으면 크라우드원에서 엄청나게 돈을 벌수 있는 일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는 1명, 누구는 2명, 저는 30명 이렇게 소개를 크라우드원에서 조인, 연결, 접속을 했죠. 그죠? 그렇게 했더니 저는 이 크라우드원을 사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사업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제가 뭐 어떤 한 우물을 23년 동안 파든 파가지고 어떤 성과를 이뤘던 어떤 이런 일보다 제가 3달 이 크라우드에 어떤 일을 해서 이런 성과가 더큰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제조업을 할 때는 사람들이 저한테 성공했다는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크라우드원을 제가 딱 3개월 했죠.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저한테 성공했다 합니다. 그리고 인정을 해주는 그런 게 너무나 저 개인적으로는 좀 뿌듯하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게참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크라우드원은요, 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비즈니스를 뭐 여러 개 많이 해보셨죠? 작년부터 뭐피 터지는 거, P2P 아시죠? 서로 돈 보내주고 몇 프로 이율 받고 다피 터졌잖아요. 즉 이런 내 이름으로 여러 개를 할수 있는 이런 모든 마케팅이 폰지 사기라는 거예요. 저기 여러분들이 폰지 사기를 했기 때문에 그 사기를 당하시는 거거든요. 자, 크라우드원은요, 제가 처음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 계정 한 개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원계정이에요. 여기에서 크라우드원이 믿음이 갔고요. 두 번째, 제가 12월 24일 날 크라우드원에 회원 가입할 때 유저가 2,100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몇 년이 됐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몇 년이 아니고요. 14개월 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AS의 달인이라는 배달의 민족 같은 플랫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저를 모으는 게 너무 힘든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크라우드원이 1년 4개월 만에 2천만 명의 글로벌 유저를 모았다는 걸 보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크라우드 언어를 공부를 하게 시작했고요. 2020년 12월 20일, 21일, 22일, 23일, 3박 4일 동안 제가 공부를 했고요. 공부를 딱 해보니까요. 크라우드온은 결론, 진짜라는 거죠. 예. 진짜 플랫폼 기업이라는 거죠. 저 여러분들을 모집하는데요. 돈을 보고 모집한 게 아니고 크라우드온은 사람을 보고 모집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좋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크라우드온이 왜 대단하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마트폰 관련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거는 대기업의 일이었어요. 쿠팡이나 카카오톡이나 수많은 대기업들의 일이었는데, 여러분들이 크라우드온이 탄생하면서 이런 플랫폼을 할수 있는 전 세계의 부의 흐름, 이런 대단한 일을 할수 있는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크라우드온은 대단한 겁니다. 자본의 흐름은 이미 플랫폼을 소유한 기업으로 이동되고 있고요. 크라우드온은 플랫폼을 소유하라. 예. 여러분들은 플랫폼을 소유한 기업주가 되신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 플랫폼을 그냥 단순 15만 원짜리로 그냥 그대로 그냥 던져놓은 사람이 있고요. 저는 크라우드온의 플랫폼을 1,500억 원 가치의 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꿈은요, 크면 클수록 좋답니다. 그래서 저는 크라우드온을 1,500억으로 알고 지금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자, 왜 글로벌 기업들이 이 스마트폰 관련 기업에 돈을 투자하고 플랫폼에 투자를 할까요? 즉, 포노사피엔스, 스마트폰이 낳은 친인류랍니다. 여러분들도 다 여기 포함됩니다. 즉 뭐냐면 스마트폰을 잘 이용하는,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생존에 유리하다. 스마트폰을 슬기롭게 사용하면요, 살기가 편해진답니다. 작년 겨울에 눈이 엄청나게 왔어요. 추웠어요. 땅이 꽁꽁 얼어가지고 엄청 미끄러웠는데, 은행에 돈을 보내야 됩니다. 예, 스마트폰으로 폰뱅킹을 못하는 분들은요, 그 미끄러움을 무릅쓰고 은행을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스마트폰으로 폰뱅킹을 잘 하시는 분, 뭐 K뱅크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보내기 쉽잖아요. 카카오뱅크도 그러고. 그냥 앉아서 그대로 뭐 뱅킹이 다 되잖아요.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즉, 전 세계 모든 쇼핑, 은행, 유통, 다 모든 게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스마트폰은 하물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인공장기라 그러죠. 예. 여러분들 간 밑에 전부 다한 개씩 갖고 계시죠. 예. 5장 7부를, 6부를 갖고 사람은 태어났는데 스마트폰이라는 장기가 하나 더 생겼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요, 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 이 기업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요. 자, 다가오는 시대에 판을 뒤집을 기회를 잡고 싶으세요? 예. 그러면 크라우드온을 하십시오. 예. 판을 뒤집을 기회가 곧 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대단해질 겁니다. 크라우드온은. 자, 크라우드온의 플랫폼의 가치입니다. 플랫폼의 가치는 유저 수고요. 유저수의 가치는 기업의 가치입니다. 기업의 가치는 유저수예요. 즉, 유저를 가장 많이 모은 플랫폼 기업들이 가장 많이 돈을 벌고 있습니다. 즉, 페이스북이 가장 돈을 많이 벌고 있고요. 구글이 가장 많은 돈을 벌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네이버가 회원을 더 많이 모았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 그죠? 중국의 뭐 텐센트, 알리바바, 엄청난 이 기업들이 많죠, 그죠? 자, 우리 크라우드온은요. 현재 한 3천만 명이 돌파되고 있고요. 2021년 목표 1억 명을 목표로 달리고 있는데 충분히 실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성장성 1년 동안 30배 성장했습니다. 즉 70만 명의 회원이 30배, 2100만 명 거죠. 즉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앞으로 2021년, 2022년 30배 증가하면 몇 명이라고요? 예, 6억 명. 제가 볼땐한 3회에서 5억 명 정도가 저희 크라우드온에 가입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의 C1의 가치, 여러분들의 계정의 가치, 현재 여러분들의 인생은 엄청난 변화가 아마 생길 겁니다. 크라우드온으로 인해서. 자, 크라우드온 회사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됩니다. 자, 나도 이제 플랫폼을 할수 있다. 스마트폰 광고 비즈니스를 할수 있는데요. 이 ICT 그룹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크라우드온으로 어떤 플랫폼 사업을 할수 있었던 거거든요. 자, 크라우드온은요, 두바이에 주소를 갖고 있는데,
어떤 휴대폰을 들고 직접 사무실을 찾아가신 분이 있죠. 예, 실체가 없다. 이거 사기다. 이렇게 했던 분이 있죠. 즉, 크라우드온은 현재 두바이에 실질적으로 사무실과 직원이 없습니다. 예, 저희가 두바이에, 주소지만 두바이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금을 두바이에 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어디서 확인하냐면, 비즈니스 폼을 치잖아요. 그러면 저희 주소지가 아랍에미리트에 있다고 나옵니다. 자, 이걸 분명히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요. 크라우드온만 설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뭐 사기다, 사무실에 실체가 없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이 ICT 그룹을 꼭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이 ICT 그룹이 크라우드온의 모 회사고요. 이 ICT 그룹에서 크라우드온의 모든 일과 전산과 상품 라이브러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 즉 여기에 이 ICT 그룹은 2016년도 7월 14일 날 오픈을 했고요. 한 5년 됐죠. 오래됐습니다. 크라우드온을 만들었어요. 이 ICT 기업이. 언제 만들었냐면 2019년도 8월 1일 제휴 마케팅을 시작으로 유저를 모집하기 시작했다. 크라우드온의 공동 창업자죠. 이 요한 홀스테인이 엄청난 아마 크라우드온을 창립하는 데 기여를 했을 겁니다. 자, 전 ICT 그룹의 CEO고요. 현재는 건강상에 이제 물러난 상태입니다. 예, 회사를 떠난 게 아니고 잠시 물러났고요. 이분은 3개의 기업을 유럽 거래소에 상장을 했다. 그리고 가장 성공한 기업 크라우드온이 될 거다. 즉 뭐냐? 네 번째 가장 성공한 기업이 크라우드온이 상장이 될 거다는 그런 얘기를 직접 하셨습니다. 자, 상장이 언제 될 건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요? 자, 크라우드온은요, 유저 1억 명이 넘는 순간 상장을 할 겁니다. 예, 글로벌에 상장을 하고요. 목표는 나스닥의 목표인데,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죠? 자, 크라우드온이 상장을 나스닥에 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예, 여러분들이 현재 갖고 있는 이 시온의 가치는 주식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요한 홀스테인은 잠깐 소개 한번 할게요. 저희 CEO. 이분을 좀 아셔야 돼요. 스웨덴 태생이고, 기업가고, 벤처 자본가고, 작가고, 칼럼니스트입니다. 이분은, 유럽에서 엄청난 유명인이에요. 예, 유명인이에요. 그래서, 뭐, 이 크라우드온을 만들고 사기 안 친다는 거예요. 예. 너무 이분이 좋은 분인 게 뭐냐면, 이분은요, 개인정보 및 디지털 권리 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잘 알려진 대중전사예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의 정보를 이용해서 수많은 글로벌 기업, 플랫폼 기업들이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 왜? 여러분들이 엄청난 여러분들의 정보를 다 제공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제공해요? 보험회사, 뭐 쿠팡, 네이버, 카카오, 다 회원가입 다 해줬잖아요. 회원가입해줄 때 밑에 체크하죠. 나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을 해도 되겠냐고 했을 때다 허락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정보는 다 팔렸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엄청난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만들고 엄청난 마케팅으로 소득을 많이 버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쿠팡, 우리 카카오, 네이버 이런 기업들이죠. 근데 정작 여러분들한테는 단 1원도 주질 않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크라우드온을 만든 거예요. 즉, 여러분들은 이 권리가 없었는데, 이 크라우드온이 만들어지면서, 이 크라우드온의 회원이 되는 순간, 여러분들이 권력자가 된 겁니다. 즉, 이런 플랫폼을 하면서 직접 돈을 벌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과 3달도 안된 사이에 월 1억이라는 소득을 버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그죠? 예. 저도 사실 이 크라우드온을 하고 있으면서도 놀랍고 있습니다. 많이 인생이 바뀌었고요. 저희 파트너들이 다 하나같이 차가 바뀌어요. 예. 전부 다 세단, 대형차로 바뀌고요. BMW로 바뀌는 이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이 회사에 대한 믿음이겠죠. 그죠? 예. 크라우드온은 오래오래 갈 겁니다. 이 회사는요, 최초의 공유 경제 기업을 만드신 이 요한 홀스테인께서 만드셨다. 저희 CEO는요, 회장님은
원래부터 이런 공유 경제를 이렇게 강조했던 분이다. 그리고 이분은 미래의 가장 유명한 최고의 경영자로도 선출된 미래 글로벌 리더로도 선정된 대단한 분이다. 그리고 스웨덴 정부 문화위원회 10명 중 이사로도 선출된 도덕적으로도 아주 깨끗한 분이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ICT 그룹을 좀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크라우드 오늘 설명하는데 ICT 그룹을 빼고는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즉 ICT 그룹은 어떤 회사냐면 스페인 마드리드에 본사를 뒀고요. 이 크라우드온에 제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할 이 독점권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라우드온을 발전시키고 크라우드온의 모든 업무와 우리 수단 계산을 이 회사에서 다 해주고 있거든요. 저 크라우드온에 어떤 저희 매출 비용 20%를 이 ICT 그룹이 준다. 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한테 이 모든 일을 다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ICT 그룹이 우리들한테 참 고마운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크라우드를 만났고요. 여러분들이 크라우드를 만날 수 있었다.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크라우드 오늘 이끌고 있는 CEO죠. 현재 조나스 베르나 단독 CEO로 진행하고 있고요. 요한 베스달께서 작년 11월에 ICT 그룹 CEO로 부임을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크라우드온의 열풍. 즉 사실 크라우드온 마케팅을 제대로 하시고요. 이 알렉사를 제대로 아는 분은요. 사실 더 이상 뭐 회사 설명이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알렉사 순위 랭킹 2019년도죠. 예, 1등. 예. 즉 성장성 8,900% 성장했습니다. 2020년 현재 3등이죠. 근데 여전히 성장성은 733% 1등입니다. 크라우드온은요, 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75%를 풀어주고요. 1년 2019년도, 2020년도 75%를 풀어줬다는 거예요. 역사상 75%를 이렇게 풀어준 회사가 없었습니다. 크라우드온은 준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준다 해놓고 다 이래 보상 플랜을 바꾸고 잘안 주잖아요. 근데 크라우드온은요,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75%를 풀어주고 있어요. 세금 떼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어떤 15만 원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 뭐 아메이하고 이런 회사들이 다 있지만 다35% 이상 풀어주기 힘들어요. 유스키는 보니까 한40% 정도 풀어줬더라고요. 아메이는 2020년도에 보니까 29%, 예, 코로나를 위해서 이렇게 풀어줬고요. 사실 이 랭킹이 1등부터 10만 원까지 이렇게 랭킹을 매기는데 크라우드온이 1168이다. 대단한 겁니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거든요. 자, 크라우드온은 제가 한번 정리를 할게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자, 크라우드온은 어떤 회사냐고 여러분께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세계 최초의 공동체 플랫폼이다. 크라우드온은 모바일 광고 플랫폼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전 세계의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주 수입은 모바일 광고로 벌어들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바일 광고 플랫폼이다. 크라우드온은 상품을 만들지 않습니다. 온라인 디지털 제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저희는 상품을 만들지 않는다. 제휴회사의 상품을 서비스하고 광고를 해주는 일이 우리들이 하는 일입니다. 즉, 제휴회사의 상품을 이용하고 제휴회사의 광고를 우리가 직접 광고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휴회사란 오른쪽에 이렇게 네 개의 회사가 있죠. 라이프 트렌드 여행, 게임, 온라인 디지털 제품, 그리고 믹스타, 그리고 이게 에필고라는 거는 사실 이게 사행성 도박인데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뭐 앞으로 우리 e스포츠 7월 달 되면 저희가 가상 부동산 또 나오죠, 그죠? 대단한 이런 플랫폼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자, 크라우드온에 가입하면 제휴회사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크라우드온에 회원 가입하잖아요. 라이프 트렌드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걸볼수 있거든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 회사의 어떤 상품을 이용하잖아요. 어떤 이런 커미션도 우리가 소정의 커미션도 받아올 수 있는 일이 생기고요. 현재 크라우드온 회원이 한 3천만 명이 육박되고 있죠. 1년 8개월 만에 왜 글로벌 200개 나라에서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을까요? 강력한 보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크라우드원은요, 기존에 선점하고 있는 페이스북, 구글 카카오 이런 유저들을 저희가 이렇게 데려와야 되잖아요. 획기적이고 강력한 어떤 보상이 아니면 데려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저희가 뭐 카카오 같은 공짜 문자 서비스를 하겠습니까? 왜냐면 기존에 이 선점하고 있는 이 플랫폼 기업들은요, 잘안 뺏깁니다. 그래서 플랫폼은요, 구축하기가 힘들고 사람을 모집하기 힘들지만 사람을 모집해놓고 플랫폼이 딱 완성되는 순간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수입이 가능하다는 게 저희 크라우드원의 가장 장점입니다. 그리고 크라우드원은요, 가입만 해도 여러분들 4월 6일 전에 회원들은 혜택이 있었죠. 예, 시원을 다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 가입만 해도 혜택 있죠. 우리 가상 부동산 프레넷 IX의 땅을 14개를 주잖아요. 이런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대단한 거예요. 이 14개의 땅이요, 10배, 20배, 100배가 올라갈 수 있는 일이 생기거든요. 현재 그런 일이 생기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시온을 갖고 있는 분들은요, 3개월에 한 번씩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오늘 또뭐 미팅을 하면서 3개월에 한 번씩이 들어오는 이 배당을 모르시는 분이 아직 많아요. 뭐 3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10월 15일 이렇게 배당이 나오는데 이 배당 수입이 보십시오.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것을 볼수 있을 거예요. 이 배당 수입의 수입원은 어디냐면 이 글로벌 제휴회사의 마케팅과 우리가 그 제휴회사의 광고 수입을 받아서 배당으로 이렇게 풀어주는 시스템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당 수입은 크라우드원이 존재하는 한 평생 계속 나옵니다. 예, 여러분들이 단한 명의 회원을 가입시키지 않아도요, 이 배당 수입은 계속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 가치는 지금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휴 마케팅을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휴 마케팅을 시작하고 유저가 저희가 한 1억 명이 되는 순간 엄청난 그 배당 소득이 아마 들어올 거예요. 그렇다고 엄청나다고요. 뭐 120만 원 투자해놓고 몇백만 원 주진 않습니다. 아마 몇십만 원이 나오더라도요, 고정적으로 연금식으로 나온다는 것은 대단한 거거든요. 즉, 수많은 물류 마케팅은 내가 평생 제품을 팔고 회원을 가입해야만이 어떤 수당을 받지, 내가 한 사람을 소개 안 하고 제품을 팔지 않으면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그 어떤 혜택도 주지 않습니다. 근데 크라우드원은 고맙게도요, 회원 가입만 해도요, 10원이라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지금은 프레넷 IX의 가상의 땅을 주잖아요. 이 대단한 거거든요. 이게 공유 경제의 핵심 공유 플랫폼 아닐까요? 예, 서로가 이렇게 나눠가는 거. 이런 저는 이 크라우드원의 시스템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 당당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뭐이 사업을 하면서 오해하시는 분이 많죠. 또 처음에 전달을 하면서 이게 주식이다, 주식이 뭐 나중에 뭐 현금으로 나온다, 뭐 이렇게 잘못 전달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 또한 처음에 그렇게 잘못 전달을 했던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크라우드원 한번 보십시오. 성장하고 성장하고요. 크라우드원이 성장하면 여러분들이 같이 성장합니다. 왜? 여러분들의 수입이 같이 성장하는 일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 크라우드원 상당한 이 커미션을 여러분들에게 주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여러분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크라우드원은요. 자, 이렇게 제휴회사와 현재 우리 제휴가 되어 있고요. 전 세계 6만 5천 개의 호텔 예약이 가능한 라이프 트렌드, 크루즈 여행, 리스 렌탈, 이렇게 예약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랑 우리가 조인이 돼 있고, 그리투브라는 교육 패키지, 현재 우리 뭐 믹스타나 우리 뭐 민도나 이런 게쫙 교육 패키지가 있죠, 그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스타트 패키지에 다 사셨다. 예전에 우리 그 4월 7일 날 가입하신 분들은 교육 패키지만 있었지만, 지금은 패키지에 라이프 트렌드, 믹스타 다 들어있죠. 예,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재구성을 했어요. 앞으로 크라우드원은 이런 식으로 계속 회사가 발전할 거예요. 이 그래프는 뭐냐면, 이런 거죠. 사실 카카오톡이 돈을 벌기 시작했던 시점이 언제냐면, 애니팡을 런칭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죠. 카카오톡이 사실 유저를 모집 않았다면, 카카오톡이 이 애니팡을 런칭 못했을 겁니다. 카카오톡이 2년, 3년, 5년간 지속적으로 유저를 모집하기 시작했고요. 유저를 모아놨더니 이 애니팡이라는 회사가 런칭을 하게 되는데
이 애니팡이란 런칭할 때 10번을 찾아가도 애니팡이 런칭을 안 했답니다. 예, 자기네들끼리 그냥 마케팅을 하려고 안 했는데 카카오는 이게 돈이 된다 싶으니까요.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얘기를 하죠.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희 카카오톡이 유저를 모아봤는데 1년, 2년 동안 유저를 모아봤더니 100만 명을 모집 못 하겠더라. 그래서 우리가 한 4, 5년, 6년 동안 유저를 꾸준하게 모아서 한 3, 4천만 명의 유저를 모집해놨는데 이 모집해놨는 데에 카카오의 그 애니팡이 런칭이 되면 우리가 엄청나게 홍보를 해주고 이 게임을 우리 회원들에게 해주게 할게 이렇게 했더니 카카오가 제휴를 하게 되죠. 근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두달 만에 카카오 유저 천만 명이 애니팡을 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두달 만에 애니팡 매출 10억 원이 돌파되는 일이 생겼어요. 이렇게 돈 버는 걸 보여줬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람들은 보여주면 믿죠. 예. 이렇게 보여줬더니 수많은 이 게임 기업이 게임 붐이 일어났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게임만 만들면 어딜 찾아옵니까? 예, 카카오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10번 찾아가도 제휴 안 하던 이런 게임 회사들이 카카오가 돈 버는 거를 한번 보여줬더니 수많은 기업들이 줄을 서는 거예요. 자, 이제는 카카오가요, 갑이 돼버렸죠. 갑이. 예. 예, 갑질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카카오가 지금 한 1억 명 유저를 모집했답니다. 글로벌 유저하고 합쳐서. 카카오에 하루 문자 주고받고 사진을 주고받는 건수가요, 52억 건이랍니다. 52억 건. 52억 건을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천억이랍니다. 천억. 즉, 천억 원의 어떤 이런 혜택을 여러분들에게 카카오가 줬다 그러죠. 그럼 카카오는 이걸 뭐라 하냐면, 공유 시대, 4차 산업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공유를 했다 그래요. 돈은 누구 다 벌어가요? 예, 카카오의 CEO가 다 벌어가죠. 이 돈을 크라우드온 유저들이 이제 좀 벌어보자는 거거든요. 즉, 저희 믹스타에 이렇게 회원이 1100만 명이 늘어나는 일이 생기는 거죠. 똑같잖아요. 저희가 카카오 성장하는 스토리나. 저희가 그런 일을 하자는 거거든요. 이 우리 핵심 파트너, 이머징 게임즈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파트너사예요. 이 이머징 게임즈와 크라우드온이 합작해서 믹스타를 만들었거든요. 현재 여러분들 그 우리 AP 프로모션 하잖아요. 예, 이 믹사에서 다 이렇게 후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크라우드온의 열풍, 진짜 대단하죠, 그죠? 여기는 루시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인데요. 베트남의 스폰서, 한국을 연결한 스폰서죠. 작년 11월에 우리 사실 뭐 크라우드온이 작년 봄에 한국에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꽃을 못 피웠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고요. 그때 당시에 P2P라는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이 크라우드온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귀에 들어오질 않는 거죠. 여러분들 P2P 해보셨죠? 그리고 작년부터 엄청나게 우리나라 1년 동안 피해준 다단계 형식, 폰지 형태, 여러 계정, 다계정 형태의 그런 마케팅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크라우드온이 꽃이 못 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작년 11월에 광주에 우리 기영진 대표님이 이 설명을 하셨고요. 여기서 확정이 되면서 제가 12월에 크라우드온을 시작했고요. 저 크라우드온은 처음에 이런 못 사는 나라, 저개발 국가에 먼저 진출을 했답니다. 흑인들이 많죠, 그죠? 왜요? 이런 데에 이런 저개발 국가의 사람들은요, 그 디지털이 있죠, 디지털. 어떤 이 디지털과 IT가요, 10년, 20년 뒤쳐져 있는 거예요. 그 요한 홀스테인이 그러잖아요. 이분들은 20년이 뒤쳐져 있는 삶을 살고 있다. 근데 크라우드온을 만남으로써 15년이 앞당겨지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왜? 저희는 최신의 디지털 제품을 취급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저개발 국가의 현재 귀환한가 경제가 회복되는 그런 일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저개발 국가의 이 유저를 개척자로 만들고 중진국, 선진국을 오픈하는 이런 계획으로 크라우드온이 이렇게 출발을 했었거든요. 참 좋은 회사입니다. 그죠? 공유 경제 기업에 딱 맞게끔. 자, 크라우드온이 앞으로 이 경쟁할 상대죠. 페이스북. 예, 페이스북은요, 이 대학생이 만들고, 저희 크라우드온 저명한 기업가가 만들었습니다. 페이스북은요, SNS 소통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저희는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사람, 게임 등을 즐기는 사람이 크라우드온에 들어오고 있고요. 여기에는요, 이 광고를 소극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유튜브나 네이버, 카카오에 광고 보십니까?
그죠? 안 보시죠? 예. 짜증나잖아요, 사실. 막 그냥 막 가입해가 눌러버리잖아요. 근데 크라우드홈은요,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있고, 광고를 저희가 봐주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거예요. 그래서 크라우드홈이 현재 유저 증가 속도를 봤을 때, 페이스북보다 30배 이상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5년 목표 20억이 목표입니다. 가능할 것 같아요. 사실 10억 인구만 저희가 유저로 가입되더라도요, 크라우드홈은 불가능이 없는 회사가 될 거예요. 엄청난 회사가 될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저희 보상 플랜 월간 오토십이 없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가입한 날로부터 글로벌 풀이 오늘 밤 10시에 바로 수입으로 직결되죠. 그리고 매우 후하나 회사 수익의 주문으로 회사는 가보하고 없습니다. 예. 저희는요, 많이 못 벌잖아요. 그럼 많이 덜 줍니다, 회사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글로벌 비즈니스 국경이 없습니다. 모든 국가에서 후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되는 모든 제휴회사로부터 수익을 우리가 받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저희 스타트 패키지. 109유로 올랐죠. 예, 저희가 원래 99유로였어요. 그래서 109유로 17만 원에 지금 신규 회원 가입할 때 돈이 들죠. 그리고 여러분들 딱 가입하면 5천 포인트가 바로 들어오는 걸볼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업그레이드 하잖아요. 그러면 3만 포인트가 바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6천 LP, 7,500 LP, 15,000 LP가 들어오는데 저희가 티타늄으로 업그레이드 하잖아요. 그러면 3만 LP가 들어와요. 그렇게 탁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원래는 이게 2만 5천인데 이게 5천이라고 더해서 주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3만 포인트가 들어오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패키지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보상 플랜을 제가 과거의 이 보상 플랜과 현재 우리가 살짝 바뀌는 보상 플랜을 비교하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 조금 이해도가 빠를 거예요. 자, 저희 보상 플랜, 크라우드 보너스로 바뀌었죠. 자, 매일 주는 보너스예요. 이게 이제, 소실 대실, 바이너리 보너스고요. 두 번째, 매칭 보너스, 세 번째, 킥스타트 보너스를 매일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스트리트 나인 보너스가 사실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요. C1 대신 뭘 주죠? 예, 로얄 포인트를 매주 수요일에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C1 수량 주는 만큼 그대로 주고 있고요. 저희 직급수당 얼마 전에 15일에 받았죠? 예, 직급수당 주고 있고요. 자, 6번 제휴회사 소매 맞은 보너스도 계속 아마 이게 늘어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AP 포인트를 확보하기 위해서 제휴회사의 제품을 구매하는 순간 이 수익이 늘어난다. 그리고 우리 배당이 주어집니다. 여러분들 시원 갖고 있는 수량만큼 비례해서 3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걸볼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옛날 보상 플랜을 보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조금 이해도가 높을 거예요.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뭐가 바뀌어요? 예, 똑같습니다. 근데 추가되는 AP 포인트를 획득해라. 그래, 요게 하나가 추가됐거든요.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소실, 대실. 작은 쪽 그룹과 큰 그룹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어떤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이 시스템을 바이너리 보상 플랜이라 그러는데요. 두줄 방식이라 그러죠. 즉, 큰 실적과 작은 실적을 비교해서 소실적 매출에 어떤 이런 퍼센트를 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소실적의 나이에 매출이 100만 원이 일어났죠. 그러면 100만 원에 10%, 10만 원을 주고 100만 원에 20%, 20만 원을 준다. 근데 크라우드홈은 독특하게 소실 대실을 다 줍니다. 왜 이게 대단하냐면 물류 회사들은요. 소실적에 10%도 안 줍니다. 사실 매출에 50%확 자르잖아요. 매출 50% 잘라 갖고 50%에 10% 주거든요. 15% 준다거나 이렇게 줘요. 즉 뭐냐면 5%에서 7.5%밖에 안 줘요. 근데 크라우드홈은 소실 대실 10%를 다 주지만 또한 가지 여기 있죠. 소실적 3배까지 대실적에도 돈을 줌. 이게 대단한 거예요. 사실 이렇게 주면 회사 망해요. 사실 이렇게 주는 회사가 없었어요. 어떤 이 마케팅을 좀 아시는 분들은 그래요. 사실 이렇게 주는데 어떻게 회사가 경영이 되나 할 정도로 엄청나게 크라우드오는 많이 주고 있다. 자, 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좌우 직접 소개를 해라.
오른쪽, 왼쪽 직접 소개를 해야만이 이걸 받을 수 있고요. 이번에 추가됐죠. 예, AP 포인트를 5점을 확보해야만이 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AP 포인트는 확보하기가 너무 쉬운 게 내가 미스터 구독권을 하나를 구매하면 1점, 내가 소개한 직접 소개한 사람이 미스터 구독권을 구매하면 한 명이 구매하면 1점 더하기 본인 거 1점, 2점이 되고요. 4명이 구매를 하면 4명 더하기 내거 1점 이렇게 5점이 돼서 확보하기가 너무 쉽다. 저희 바이너리 보너스는요 이렇게 주 극점이 있습니다. 한 주에 2,626만 원, 한 달에 4억까지 준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빠진 건 없죠. 즉 좌우 오른쪽 한명한명 추천하시고요. AP 포인트 5점을 확보하면 크라우드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크라우드 보너스는 20에서 40%까지 준다. 20%는 오른쪽 한 명, 왼쪽 한 명을 했을 때20% 주고요. 오른쪽에 3명, 왼쪽 한 명을 했을 때 1대 3이 매칭이 일어나면서 40%까지 줄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추천 매칭. 달라진 게두 개가 있죠. 다른 건 달라진 게 없습니다. 자, 추천이 원래는 본인 패키지 4명이었는데 5명을 해라. 8명이었는데 10명을 해라. 이렇게 추천 수가 5명이 늘었어요. 5대까지 받으려고 하면. 저희가 제가 이제 추천 매칭 5대까지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추천 매칭이 대단합니다, 이게. 앞으로 이 추천 매칭이 소득이 아마 이 바이너리 소득보다 더 많이 들어올 거예요. 제가 그렇거든요. 사실 제가 뭐한 1억을 받는다 치잖아요. 그러면 추천 매칭이 한 4,800만 원 정도 들어오고요. 후원 바이너리가 5,2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와요. 1진, 2진이라고 이래 뜨죠. 2진이 추천 매칭이라 보면 되고요. 1진이 내가 바이너리 포인트 수당이라 보면 돼요. 이런 식으로 추천 매칭이 엄청나게 크다. 자, 추천 매칭도요. 이렇게 1대를 받으려면 OAP를 확보해라. 요즘 크라우드 보너스에서 5점을 확보했기 때문에 1대는 그냥 받습니다. 그냥 같이 이제 공유하는 거거든요. 자, 2대를 받을 때는 10AP를 해라. 즉 뭐냐면 내가 10명을 소개했잖아요. 직접 소개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믹스타를 구매하잖아요. 그러면 10점이 확보되는 거예요. 내가 25명을 소개하죠. 예, 이 25명이 믹스타 구독권이나 라이프 트렌드를 구매하잖아요. 그러면 25점이 확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렵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1대, 2대, 3대, 4대, 5대까지 모두 10% 준다. 이게 뭐냐면, 내가 우리 박동민 사장님을 직접 소개했습니다. 그럼 우리 박동민 사장이 나의 1대예요. 그럼 박동민 사장님께서 후원 바이너리 수당을 받는, 퍼센트예요. 만약에 월 1억을 받는다, 후원 바이너리 수당. 내가 1,000만 원 받는 거예요. 즉, 그분이 받는 수당에, 10%를 제가 받는 거고요. 제가 30명을 추천했습니다. 이 30명은 나의 1대라는 거거든요. 이 30명이 또, 각 5명을 소개하잖아요. 그럼 5, 3, 15, 150명이 나의 2대라는 거고요. 150명이 5명을 소개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몇 명이 됩니까? 이렇게 1대, 2대, 3대, 4대, 5대. 내가 소개한 사람으로서 연결돼서 5대까지 수입 10%가 들어온다니까. 이건 굉장한 거죠. 그래서 크라우드원은요,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두줄 방식이 있어서, 소실적에 내가 능력이 없어서 회원가입을 많이 못 시켰습니다. 근데 어떤 대실적에 어떤 능력자를 내가, 가입을 시켰는데, 이분이 크라우드원의 비전을 보고 엄청나게 사업을 펼친 거예요. 그럼 이분이 한 달에 1,000만 원을, 바이너리 후원 보너스에서 받는다면 여러분들에게 얼마 준다고요? 예, 100만 원. 대단한 거죠. 근데 이분의 소득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이 또 30명을 소개하면 이 30명이 추천한 사람의 2대가 되는 거죠. 이 30명 받는 거에 10%, 또 30명이 또 소개한 사람이 또 받는 거에 10%. 즉, 사람 하나 소개 잘하잖아요. 사람 하나 열심히 후원하면요. 여기서 그냥 로또 하나 당첨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천 매칭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크라우드원은요, 포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엄청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길 가는 거지도 내 혼자 판단하지 말라죠. 왜? 그 거지 옆에는 어떤 사람이 있을지 모르거든요. 예. 자, 퀵 스타트업 보너스, 이게 뭐냐면 사라지는 보너스예요. 왜 이름이 사라지는 보너스냐면 내가 가입하고 14일이 지나면 이 보너스는 카운터가 0이 되면서 사라집니다. 이렇게 타이밍이 이렇게 가거든요. 6일, 11시간,
몇분 남았다 이런 타이머가 가는데 이게 14일이 지나잖아요. 연령이 돼요. 그러면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즉 뭐냐면 내가 가입하고 14일 동안 오른쪽에 두 명, 왼쪽 두 명을 소개하면 이 회사에서 한 명을 등록시킬 수 있는 쿠폰을 하나 준다. 자, 이게 뭐냐면 새롭게 생겼죠. 무료 회원도 4명의 화이트를 매출, 이렇게 소개했을 때, 본인 거 등록할 쿠폰이 하나 생기면 내거 매출 쳐서 사업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진입하기를 너무 쉽게 해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로얄티 포인트가 이게 새로 생겼죠. 원래 이게 C1 보상이 있었는데, 이게 로얄티 포인트로 이렇게 자리를 잡았어요.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에서 로얄티 포인트를 획득하는 방법은 신규 매출 화이트했을 때 이렇게 5,000 LP를 받습니다. 그리고 티타늄을 업그레이드하면 3만 LP를 받고요. 또 매일매일 이렇게 충고하는 이런 대시보드가 나중에 나올 거예요. 지금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면 하시면 돼요. 지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요거를 어떻게 충고를 하냐면, 자, 매일 제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일곱 개를 충고하면 일곱 개가 다음 주 수요일 날 나의 LP 계정으로 탁 들어오고요. 두 번째 주에 내가 매일 안 빠지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7일을 체크를 하면 일곱 개만 주는 게 아니고 그 주에 일곱 개도 더해서 14개를 준다. 세 번째 또 빠짐없이 일곱 개, 일곱 개, 일곱 개라면 3, 7, 2, 21, 21개를 준다. 즉, 21개 더하기 14개 더하기 일곱 개를 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한 번도 안 빠져면 계속 더해져서 계속 준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내가 실수로 하다가 깜빡 잊고요. 내가 하루를 빠져먹었어요. 그러면 6개는 줍니다. 6개를 주는데 두 번째 주부터요. 7을 더해주지 않아요. 그냥 여기서 1부터 시작합니다. 1, 2, 3, 4, 5, 6, 7. 7일 동안 한 번도 안 빠져먹고 체크를 하면 7개를 줘요. 그래서 6 더하기 7, 13개밖에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빠짐없이 계속 체크해 줘야 돼요. 이렇게 막 체크하다가 하루 빠져먹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다 더해 주는 걸 없애버려요. 그냥 1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식사하시는 건 빼먹어도요. 크라우드원의 LP 우리 매일매일 체크하는 건 잊어먹으면 안 돼요. 예, 이게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누적으로 가면은요. 엄청난 로얄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이해되시죠? 예. 로얄 포인트의 사용처는 우리 회사의 어떤 C스토어 쇼핑몰이 있어요. 여기에 어떤 제휴회사의 상품을 구매하거나 여기에 사용할 수 있다. 우리가 로얄티 프로그램은 6월 달에 나오면 확실한 어떤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매주 수요일 받는 이 스트림라인 보너스가 지금 나오고 있죠.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한명또 소개를 안 해도요. 매주 1.25개가 나옵니다. 1.25개. 자, 여러분들 화이트 하면 블랙이 되죠. 그러니까 8레벨까지는 그냥 가십니다. 이렇게 8레벨까지 그냥 가시다 보니까 매주 내 몸값이 티타늄이 안 되더라도요. 그냥 블랙만 되더라도요. 37.5LP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다음부터는 이게요. 이 유저 수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가입하고요. 그냥 한 일주일 있으면요. 거의 한 50만 명 가입되고요. 100만 명 가입돼버려요. 이게 그냥 여러분들 추천하는 이 인원수로 그냥 추월해버립니다. 이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여기 보면은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내가 소개하는 사람이 맞아야 되고, 이 회사에 내가 가입하고 카운터를 맞아야 되고, 본인 패키지의 몸값이 맞아야 돼요. 이세 가지 조건이 다 맞아야 20레벨까지 갈수 있다. 자, 여기에 8레벨까지는요, 제가 그냥 갑니다. 그냥 가는데. 자, 9레벨부터는 내 몸값이 골드가 돼야 됩니다. 블랙인 사람은 8레벨까지밖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업그레이드를 하죠.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해요? 티타늄을 하거나 티타늄 프로를 하죠. 그러면 내 몸값이 다 만족이 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또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자, 내가 소개한 사람이 화이트를 하면 다 블랙이 되다 보니까 14레벨까지는 그냥 갑니다. 누구나. 14명 이상을 소개하면. 자, 14명을 소개했고, 내 몸값이 티타늄이잖아요? 그러면 매주 수요일 받는 로얄 포인트가 375개가 들어온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또 다시 15로 업그레이드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소개한 사람이 다 골드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티타늄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15레벨 갈락하면. 즉, 여러분들이 소개한 사람이 다 티타늄이 돼야만이, 그리고 400만 명의
회사에 내담으로 이렇게 사람이 들어와야만이 750개의 LP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저는 현재 750명이 넘었고요. 15명이 다 티타늄 이상의 내가 소개한 사람이 티타늄 이상의 몸값이 되었고, 750만 명이 넘으니까 매주 저는 1000 LP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세 개의 조건이 맞아야 이 스트림라인 보너스가 들어오고 있고요. 추천 매칭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대로 똑같습니다. 단이 AP 포인트가 추가됐죠. 이거는 고전에 우리가 그 추천 매칭 때25 AP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직급 수당은 여러분들 다 있잖아요. 팀리더, 뭐 코디네이터, 매니저가 거의 대부분 있잖아요. 세 개의 직급은요. OAP만 확보하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요, 되게 합리적으로 해놨습니다. 어렵지 않게 이 조건을 맞춰놨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힘들어할 이유가 없어요. 자, 직급은 어떻게 가냐면 여러분들이 소실 대실에서 받는 이 바이너리 포인트로 갑니다. 바이너리 포인트가 500 포인트가 될라 하면요, 저희가 우리 소실에 하나, 대실에 세 개를 가오면 60 포인트 곱하기 4, 4, 6, 24, 240 포인트가 들어오죠. 오른쪽 3명, 왼쪽 1명을 2개가 매칭이 되면 480 포인트 되나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누적으로 500 포인트가 딱 넘어가는 순간 팀리더 2스타가 되고요. 1100이 넘어가는 순간 3스타가 됩니다. 그리고 5000 포인트가 넘어가는 순간 2스타가 되고요. 이게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저희 이 보상 플랜은 직급 수당은 오른쪽에 보면 이게 풀을 적용해 놨죠. 이게 100만 개는 그냥 예시입니다. 예시. 이렇게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직급자 수는 줄어드는 반면에 오른쪽에 풀이 이렇게 계속 추가되다 보니까 직급 수당이 꾸준하게 늘어나요. 꾸준하게 늘어나요. 지금 프리지던트 원스타, 투스타 같은 경우는 직급 수당이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 나온다거든요. 제가 직급 수당이 저번 달에 제가 이제 디렉터 3스타하고 프리젠터 될것 같은데, 직급 수당이 한 300만 원 정도 나왔더라고요. 저희 이 직급 수당은요, 고정적으로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 물류 회사들은 이 직급은 올라가되 수당이 떨어져요. 물건이 안 팔리면. 저희 클라우드는 안 그래요. 직급이 올라가잖아요. 직급도 올라갔고 수당도 올라가는데 수당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계의 모든 보상 플랜을 무색하게 만들 가장 강력한 온라인 장기 지속 보너스랍니다. 벌써 이게 10시가 됐는데 조금 제가 추가하겠습니다. 먼저 뭐 이렇게 잠이 오시고 이런 분들은 먼저 이렇게 나가셔도 괜찮으니까요. 나가셔도 됩니다. 계속 이렇게 뭐 들으실 분들은 제가 나중에 이 전산도 잠깐 보여드리겠는데 전산을 꼭 한번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신부 보상 플랜이 이렇게 생기니까 뭐가 늘어납니까? 예,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앞으로 이런 수입이 늘어날 거예요. 이 제휴회사 소비 마진 보너스가 늘어나고요. 그리고 이 활동 풀 보너스, 이게 여러분들의 배당 소득이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걸볼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요한 이 베스터다, 우리 요한 조나스 이 베르나가 하는 얘기가 있었죠. 뭐냐면, 1년에 이그 배당 소득이 한 10배 정도 늘어난다고 이분이 얘기하더라고. 이상으로 늘어날 거라. 그런 얘기를 직접 하셨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 이 풀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요, 여러분들 이 배당 소득이 늘어나는 걸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프레네드 IX 그죠? 또 다른 비전입니다. 크라우드온에. 저 크라우드온은요, 앞으로요, e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이런 새로운 어떤 보너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프레네드 IX는 이땅 있죠? 땅 하나를 픽스랍니다. 픽스. 그러니까 여러 개니까 픽셀이라거든요. 이 벌집 모양을 헥사곤이라 하는데, 크라우드온은 1픽스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블랙인 사람은 몇개 받아요? 예, 14개의 픽스를 받았죠. 지금 몇 시간 남지 않았어요? 불과 한 10시간 정도밖에 안 남았을 겁니다. 골드인 사람은 65개, 티타늄인 사람은 130개를 받는다. 즉, 4월 12일부터 18일자, 현재가 13주 차입니다.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내일부터 아마 14주 차로 넘어갈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면, 자, 요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현재 13주 차입니다. 여러분들이 화이트를 하면 자동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블랙이 됩니다. 블랙인 사람은 청구를 하는 동시에 14개의 픽스를 받으셨고요. 티타늄은 130개의 픽스를 받으셨다.
아,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 티타늄 프로는. 자, 티타늄은 65개를 받으셨는데, 이게 매주 매주 감소를 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회원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예. 이게 자꾸 줄어들어요. 그래서 25주차가 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10개, 1개로 줄어들어요. 이때는 한 7월 첫째 주, 둘째 주가 될 겁니다. 이때, 프레넷 IX가 본격적으로 오픈이 돼서 여러분들이 땅을 살수 있고 팔수 있다는 거예요. 오른쪽에 이건 뭐냐면, 비트코인과 우리 BP로 살수 있는 우리 픽서 땅 얘기입니다. 비트코인 티타늄 프로인 사람은 비트코인 20%, BP 80%로 이렇게 살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저희 크라우드원은요, 이 멀티 월렛이라는 지갑이 만들어져 있죠. 여기 애플페이, 구글페이, 가상으로 연결된 이 결제 카드가 장착이 된대요. 그리고 이게 거래소가 되는 일이 생기고요. 앞으로 크라우드원의 어떤 이 비트코인이 지금 출금이 좀 늦어져 있는데 아마 곧될 겁니다. 좀 기다려 보십시오. 아마 이 업데이트하고 또 이게 업그레이드가 많이 늘어나면서 조금 늦어지는 일이 생겼어요. 곧될것 같습니다. 이 멀티 월렛의 거래소 역할도 할것 같은 그런 일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 저희는 KYC 인증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아주 급한 건 아닌데 꼭 하십시오. 하셔야 만개 이상, BP 만개 이상 출금이 가능하고요. 비트코인이 출금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비트코인 출금할 때 여기 보면 새로운 출금이라는 게 나와요. 비트코인 출금. 여기 클릭하면 여기에 뭐 2만 개까지 출금할 수 있죠. 2만 개하고 내 비트코인 주소를 넣고 이 요청을 하면 이메일이 갑니다. 그러면 이메일에 비트코인 확인을 하세요. 확인을 하면 요 문자가 오죠. 요 문자가 요렇게 문자가 옵니다. 그럼 요거를 복사하셔서 여기 기다리는 데다가 원래 딱 붙여넣기를 하면요. 순간 탁 바뀌면서 기다리는 됩니다. 요렇게 이제 비트코인이 출금이 끝이 나면 끝났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끝났다고 나옵니다. 그죠? 이해하시면 되고. 자, 크라우드원은 참 고마운 게 뭐냐면은요, 여러분들에게 이 고용 시대의 종말, 요즘 대학생들이 학교 졸업을 하면 일자리가 없습니다. 알바 자리도 없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그런 분들한테 이 크라우드원을 꼭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근데 잘 이야기 듣지 않죠. 가장 우리 자식들이 가장 힘들어합니다. 그죠? 자식들 설득하기가 가장 힘들어요. 저 크라우드원은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 직장과 이전 세계 멋진 이 플랫폼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크라우드는. 그래서 너무 고마운 거죠. 그래서 가장 성공한 제1의 크라우드 기반 경제 공동체가 될 것이다. 그리고 크라우드원의 창업 동기는 페이스북과 너무도 흡사합니다. 페이스북도요, 지금부터 17년 전에는 힘든 회사였어요. 돈을 못 버는 회사였어요. 지금 현재 대단한 이 알리바바도요, 돈이 없어서 손정의 회장을 찾아가서요, 투자를 받았잖아요. 즉, 처음에 회사들은 힘들어요. 1년, 2년, 3년 동안. 크라우드원도요, 지금 뭐 사실, 엄청나게 성장하고 성장했지만,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사실 이제 1년 8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플랫폼은 좀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게, 1년, 2년, 3년, 4년, 5년간 돈을 못 벌어요. 언제 돈다 버는지 아세요? 쿠팡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 3년 전부터 그냥 돈을 다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도 10년 됐지만요, 5년부터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저희 크라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저 모집하고 있고요. 1억 명이 넘어가는 순간, 열심히 인내해주고요. 회사에 충성하시고, 회사에 어떤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주는 사람은 분명히 보답을 받으실 겁니다. 저 가치 있는 일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라우드온은요, 이 성공의 지름길이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아직 크라우드온을 보지 못했습니다. 크라우드온은요, 지금 많은 거를 만들었습니다. 유저 3천만 명이 육박하는 이런 유저 수를 만들었고요. 수많은 우리 어떤 프로모션과 제휴회사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지금 중국과 베트남에서 엄청난 유저가 들어오고 있죠. 앞으로 크라우드원은 놀라운 회사로 변할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보지 못했답니다. 왜? 크라우드원은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할 거거든요. 어떻게 성장해요? 예, 프리넷 IX, 엔터테인먼트, e스포츠, 돈 되는 거는 다할 겁니다. 크라우드원은.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큰 선물은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랍니다. 기회라는 거는요, 나한테 다가올 때 잡을 수 있어요. 뭐냐면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기회라는 거는요, 지나가는 순간 뭐가 남습니까? 후회가 남습니다. 예. 그래서 크라우드원은요, 그냥 작은 후회가 아니고요, 엄청난 후회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라우드는요, 포기하고 안 하고 이런 게 이유가 안 돼요. 그냥요, 그냥 일이라 생각하고 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뭐 3개월, 6개월, 1년 후에, 아, 그때 크라우드원 할걸 그러면 늦는 거거든요. 그때 해야 했는데, 그때 했어야 하는데, 이런 후회는 늦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크라우드는. 포기할 일이 아니에요. 리스크가 없잖아요. 단돈 15만 원에 무슨 리스크가 있습니까? 그리고 뭐돈더 들어갈 거 없어요. 저는 크라우드원에 100만 원 넣은 게 다예요. 15만 원에 85만 원 업그레이드 한게 다예요.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았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예. 뭐다 계정으로 막 감고 그런 회사 아니잖아요. 진짜 깨끗한 회사고요. 당당하게 크라우드원을 사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제가 뭐 사업을 하다 보니까 8분이 초과됐습니다, 그죠? 예. 아무튼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들어주신 데 감사하게 생각 말씀드리고요. 제가 여기 잠시 요 전산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업그레이드 하는 거 있죠. 여기에 조금 많은 사람들이 좀 혼란스러워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거는 닫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대시보드를 잠깐 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로그인을 이렇게 하시면은요. 로그인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꼭 여러분들 추천하신 분들에게 로그인 하는 것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 로그인 못 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창이 사라졌네. 아, 여기 있죠.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면, 현재 창이 이렇게 뜨죠. 그죠? 이렇게 창이 이렇게 뜨는데, 현재 이 PC 버전하고 스마트폰 버전하고 좀 달라요. 예. 자, 이분은 팀 리더 직급을 갖고 계시는데, 자, 여기 보면 70%가 남아 있죠. 여기 70%는 뭐냐면 내 직급이 아직 70%가 남아 있다. 이렇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면서 0이 되는 순간 직급이 한 단계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 보면 계정 잔액이 있죠. 현재 여기 1,000개 이상이 돼 있으면 저희가 픽셀 1,000개를 청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고, 이게 없으면 비트코인으로 구매가 가능하고요. 시원 보상은 여기 있죠. 이 시원 보상은 현재 249개가 들어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개수에 따라 배당이 풀린다. N값으로 풀리고요. 이 간소화 수준은 뭐냐면 20레벨 중에 내가 5레벨이다. 5명을 소개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바이너리 포인트는 뭐냐? 자, 왼쪽은 0이라는 거는 왼쪽이 소실적이고 대실적이 숫자에 있는 게 대실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로얄 포인트가 여기 들어옵니다. 매주 수요일 날 들어오고요. 매일매일 청구하는 로얄 포인트가 여기에 들어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현재 실수하는 게 뭐냐면, 지금 청구하세요 있죠? 청구하세요. 이게 지금 실수로 하시는 게, 여기 청구하세요를 처음에는 이렇게 눌러도 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눌러도 됩니다. 누르면 이렇게 보여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자, 현재 프레넷 IX 13주 차에 자, 14개를 받을 수 있다. 왜? 이분은 블랙이거든요. 블랙 패키지이기 때문에 14개를 받는 거예요. 자, 얼마 남았어요? 자, 이분 13주 차가 9시간 남았다는 거예요. 9시간 안에 어떤 청구를 하면 14개를 받을 수 있는데 9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13개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매일매일 줄어든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기에 보면 자, 엄청 중요하죠. 자, 이거는 티타늄 프로 전용 제한이라고 이렇게 제공이 되어 있죠. 픽셀을 100개 더 구매하시겠습니까? 물어보시죠. 근데 100개를 더 구매하시겠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하고 청구를 해버리니까 이 회사에 있는 건 아니라고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걸 잘 읽어봐야 돼요. 한 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기 전에 업그레이드하고 추가 픽셀 구매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블랙이나 티타늄이나 이런 분들은 업그레이드를 하기 전에
이거를 그냥 눌러버리면은요, 그냥 사라져버려요. 업그레이드 자체도 안 돼요. 저 14개를 충고한 사람이 업그레이드를 하시잖아요. 130개를 안 준다니까요. 이해되시죠? 즉, 기존의 회원들이 블랙인 사람이 실수로 클릭을 해서 14개를 받은 상태에서는 티타늄 업그레이드를 해도 현재 130개를 주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회사에 지금 메일을 보내놓은 상태예요. 이런 분들은 좀줄수 없느냐? 그리고 실수로 내가 이제 받고 싶은데 실수로 몰라서 그냥 아니를 눌러서 그냥 업그레이드를 못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이래서 이 본사에서 이걸 건의를 해놨는데 해줄지 안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에 내가 물어보죠. 내한테 BP 1000개가 있으면 여기서 클릭하는 거예요. 여기 클릭하는 거예요. 여기 클릭해서 1000개의 BP로 결제를 하면 바로 100개의 픽스가 바로 들어오고요. 여기에 이제 비트코인으로 할것 같으면 여기에 클릭해요. 그러면 여기에 QR코드가 뜹니다. 그러면 한 20에서 23만 원, 25만 원 정도 되는 이 BP를 여기에 딱 쏴주면은 바로 그냥 100개가 탁 들어오면서 230개가 돼버리거든요. 자, 왜 여기에 클릭이 안 되냐면 이분은 블랙이기 때문에 클릭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티타늄 프로인 분들은요, 이게 클릭이 돼버립니다. 티타늄 프로는. 여기 클릭하면 바로 1000BP가 있으면 1000BP로 결제가 되고 비트코인으로 바로 결제가 되는 난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 업그레이드를 탁 누르잖아요. 자, 어떻게 나면 이분 화면에 14개를 이분은 충고를 아직 안 했어요. 이게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패키지가. 그죠? 자,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이렇게 고르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이렇게 고르다 하는 거예요. 고르다 하면 여기 비트코인으로 업그레이드 하든지 이더리움을 하든지 선물 코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한 다음에 클릭을 하라는 거예요.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라져버려요. 이걸 뭐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 기존의 티타늄 프로인 분들 있죠. 기존의 티타늄 프로인 분들은 지금 방금 저희 이 패키지를 살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좀 헷갈려요. 좀 헷갈린데, 즉이 플래닛 IX를 기존의 티타늄 프로는 100개를 추가로 살수 있다는 거예요. 100개. 자, 잘 보세요. 자, 기존의 티타늄 분은 이걸 물어보잖아요. 100개를 구매하시겠습니까? 하는데 아니요 하고 그냥 클릭 눌러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구매할 의사가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기존의 티타늄 가지신 분들은 BP가 없으면 비트코인 한 20에서 23만 원 정도를 넣으면 이걸 100개를 살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사시면 돼요. 근데 이걸 누르는 순간 사고 싶어도 못 산다는 거예요. 이걸 잘 결정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자, 기존에 뭐그 블랙인 사람 있죠? 블랙이 사람이 업그레이드는 그냥 여기서 그대로 업그레이드 하시면 돼요. 선물 코드라든 비트코인으로 업그레이드를 한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면 왜그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이 란이 불이 켜집니다. 이 란이 불이 켜집니다. 그러면 이거를 구매하셔도 되고 구매 안 하셔도 돼요. 예, 이해되시죠? 그런데 기존에 블랙인 사람이 티타늄으로 업그레이드하면 회사에서 두 가지 혜택을 더 주죠. 100개 픽셀을 공짜로 줘요. 5월 3일 이후에 순차적으로 주고요. 100개를 이렇게 구매할 수 있도록 더 기회를 준다. 즉, 요거를 구매까지 하면은 330개를 받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다시 얘기합니다. 자꾸 물어보지 마시고요. 자, 14주 차가 되면 요게 13개로 바뀌면서 72시간이 되겠죠? 네, 72시간이 뭐 7주인가요? 24 곱하기 7일 더하면 7일 곱하면 여기 시간이 정해지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 이제 티타늄 프로에 대해서는 좀 전체 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현재 여기 최고 생산자를 이렇게 한번 가 보면 참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참 대단하죠. 여기 보면 지금 한국에 사실 이 크라우드원이 좀 주춤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뭐 이게 사실 이 속된 말로 다단계 하시는 분들이 크라우드원에 많이 들어와 계시고 또 연세가 또좀 많으신 분들이 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이런 지금 뭐 비대면 시대에 만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줌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사실 줌을 듣고는 잘 이해를 못 하셔요. 맞죠? 그죠? 저도 그래요. 좀 젊은 분도 줌 들어도 잘 이해 못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상 플랜이 바뀌었는데
또뭐 가상의 현실이라 그런 거예요. 뭐 기존의 땅도 막 이해가 잘안 되는데 가상의 땅을 준다 그러고 뭐 가상의 땅을 뭐 사야 된다고 하니까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뭐 한국이 이렇게 주춤하는 사이에 글로벌의 어떤 이 젊은 사람들 한번 볼까요? 대단합니다. 지금 우리 보세요. 예. 베트남이죠, 이게 베트남. 베트남이 난리가 났습니다. 베트남은 젊은이들이 많거든요. 한국 사람, 즉이 매니저 직급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즉 뭐냐면 이 매니저가요 가장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매니저에 한국이 없어요. 예전에 이 매니저 직급에 전부 한국이었거든요. 1등부터 15등까지 다 한국이었어요. 그런데 현재 이게 한국이 없습니다. 그죠? 이게 한국이 없어요. 와, 한국이 거의 없습니다. 보세요. 근데 이 베트남이 저희보다 못 살잖아요. 근데 이런 나라에서 15만 원, 17만 원 매출 엄청나게 뜨고 이제 한국 사람 한분 나왔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사실 조금 이 가상 부동산이나 이런 비전이 사실 대단한 건데 아직 이 비전에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한번 여기 중간 직급자 우리 디렉터 직급도 한번 볼까요? 얼마나 외국 사람 지금 해외에서 이게 판을 치고 있는지. 와, 대단하죠. 봐봐요. 중국 사람. 원래 이게 전부 다 한국 사람이었어요. 예. 쭉 보세요. 전부 다 중국이잖아요. 한국 여드도 한번 들어왔다 그죠? 예, 누군지 모르겠네요, 저도. 자, 쭉 보면 그죠? 아, 세이프진이라는 분도 있고, 아, 이게 접니다, 그죠? 제가 저번 주에 14등 했는데 지금 이제 38등으로 밀려났어요. 예, 이런 식으로 한국 사람이 이렇게 쭉 이렇게 많이 지금 없다. 즉 한국에 조금 주춤했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프레넷 IX의 비전과 이 크라우드원의 비전을 아시면은. 본격적으로 또 매출이 폭발되는 모습을 볼수 있을 겁니다. 자, 요 전산도 이렇게 보여줬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게 그 정보 수정하는 거 있죠? 정보 수정하는 거. 요것도 잠깐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여기 설정에 들어가면 여기 이름 있죠? 이름을 클릭하면 스마트폰은 계정이 나옵니다. 계정이 나오고 PC는 이렇게 설정이 나와요.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설정을 누르시잖아요. 설정을 누르시면 이렇게 나의 비번을 바꿀 수 있는 이것도 나옵니다. 이거 암호를 누르면 현재 비번을 누르고 새로운 비번을 이렇게 설정하셔서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그냥 비번이 바뀌어져 버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여기에 이제 설정이 또 이렇게 들어가면 현재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설정해 놓은 거 보면은요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거죠. 이 주소를 현재 보시면 111111111로 되어 있는 사람이 많고 전화번호도 안 되어 있는 사람이 많아요. 이거를 다 수정해 주셔야 돼요. 주소 넣으시고요. 우편번호 검색해서 넣으시고요. 시티, 대구면 대구, 서울이면 서울, 뭐 부산이면 부산시 이러면 안 되고요. 부산이면 부산이라고 이렇게 해 주시고. 자, 전화번호는 010이 아니고요. 10입니다. 10. 10 이렇게 전화번호를 넣어 주시고. 그리고 생년월일은 이게 연도부터 먼저 넣으면 이식이 안 돼요. 자, 일 먼저 넣고, 월 먼저 넣고, 68년 넣고, 저장을 딱 해주시면 저장이 탁 돼버립니다. 저장이 안 되는 경우는 뭐냐면, 어떤 뭐, 전화번호가 틀리거나, 이메일이 틀리거나, 뭐, 뭔가 좀 다를 때 이런 경우가 생기고요. 이메일이죠, 이메일. 이메일은 꼭잘 확인하셔야 돼요. 이메일 이름, 뭐 이런 전화번호는요. 전화번호는 이렇게 바꿀 수가 있더라고요. 바꿀 수가 있는데 이름, 주소 뭐 이런 것들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여기 저장하고 KYC 인증하기 전에는 꼭 이렇게 꼭 바꿔주시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계정을 저장한 다음에 여기 KYC 업로드에 들어가면은요. 여기서 이제 KYC 업로드가 되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셀카 사진을 업로드하고 고르다가 있어요. 고르다는 뭐냐면 여권은 한 장만 있으면 돼요. 전체를 이렇게 한 장만 찍어서 그냥 저장하시면 되고 국립 아이디는 여러분들 주민증이에요. 주민등록증이고요. 운전면허증은 그냥 운전면허증이거든요. 이렇게 운전면허증을 택하면 이렇게 하사표가 두개 나오죠. 위에 거는 운전면허증 앞면이고요. 밑에 거는 운전면허증 뒷면이에요. 이렇게 업로드 하실표를 하면 그냥 자동으로 탁 되면서 이렇게 KYC 인증이 딱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여러분들이 보는 이 다운라인도 이렇게 다 보이죠. 다운라인이 보이는데 저 요거 있죠. 요게 나의
추천자예요, 추천자. 다운라인에 보면 왼쪽에서 화살표가 내려오죠. 그럼 나의 앵커는 어디다? 예, 오른쪽이다. 오른쪽이 나의 스폰서 라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게 내실적이 될수 있고 소실적이 될수 있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가 추천자가 여기 다 보이죠. 내 추천자가 누군지 여기 다 보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이게 내 패키지도 여기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C스토어 이 회사의 제품도 여기서 다 확인할 수 있죠. 여기에 뭐 믹스타도 여기서 구매하고 라이프 트렌드도 여기도 구매할 수 있고. 그리고 유스는 여러분들이 잘 보시지 않는데 항상 이 유스를 보십시오. 이 유스에 이렇게 매일 이렇게 뜹니다. 이런 거. 4월 19일 날 이렇게 떴죠. 믹스타 확장이라고 이렇게 떴죠. 그죠? 이런 뉴스도 꼭 한번 번역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죠?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다 나오잖아, 그죠? 이런 거를 다 한번 보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저희 대시보드에 접속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카카오에 하루에 10번, 20번 이래 접속하듯이 크라우드원도 수시로 이렇게 접속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 플랫폼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등산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시간이 갔다, 그죠? 예. 아무튼, 뭐, 그 조금이라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제가 이제 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늦은 시간까지 500명 넘는 분이 아직 이 방에 계시네, 그죠? 예,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남은 시간 행복한 밤 되시고요. 크라우드원은요, 되는 사업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무조건 됩니다. 이 회사는 리스크가 없어요. 포기할 이유가 없고요. 예, 자석같이 이렇게 스폰서하고 딱 붙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뭔가 만들어집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 공유 화면을 정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좀만 드십시오. 예, 다음 또줌 강의 때 만나 뵙겠습니다. 나가도록 할게요. 혹시 뭐 궁금한 점 있으시나요? 궁금한 점 있으면 제가 톡을 확인을 안 했네. 잠깐만요. 내가 이게 톡을 확인 안 했네. 잠깐만요. 전혀 안 보였어요? 마지막에 네. 네, 마지막에 그 전산 화면이 안 보였어요. 그랬습니까? 네, 그 전산 화면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언제 안 보였죠? 우리 홈페이지 보이면서 마이오피스 보이면서 했던 사업 설명이 안 보였어요. 아이고, 그게 안 보였구나. 네, 나중에 그걸 안 보이, 처음부터 안 보였습니까? 그걸 보고 싶어서 모두들 안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헐, 그럼 잠깐 다시 설명을 해줘야 되나? 다음에 우리 그한 시간을 전산만 가지고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네네. 제가 그거는 참조를 하셔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 음성은 들렸는데 전산이 안 보였네요. 다들 아이고. 그게 목말라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렇죠. 네, 그리고 믹스터가 어떻게 들어가고 막 그런 것도 많이 공부를 해야 될 거지만 그래서 근데 믹스터 들어가는 거는 사실 급한 건 아닙니다. 요거는 지금 전산이 업데이트 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저속이 되다 안 되다 그런데 이거는 뭐 너무 급할 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이게 확실히 이렇게 딱될때 아마 정확하게 다시 이렇게 공지도 올리고 이렇게 할 거예요. 네, 그렇게 오늘 그 생각하시면 돼요. 전산 교육이 참 좋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화면은 안 보여요. 화면이, 그러니까 화면이 안 보이니까 이게 좀 안타깝네요. 다음에 또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이게, 잠깐만요. 그러면은요, 제가 이거를 잠깐만, 요것만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엄청 중요한 게, 잠깐만요. 저희 이 대시보드에 들어가면, 지금 화면이 보입니까? 아직 안 보여요. 화면을 공유했는데 잠깐만요. 공유. 지금 화면 보입니까? 아직 안 보여요. 공유 중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화면이 안 보이네. 나중에 따로 보면 한번 제가 잠깐만요. 그러면 잠깐 내가 나갔다가 다시 한번 해볼까? 이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공유. 자, 지금 보입니까? 아직도 하얀 화이트보드로 보여요. 야, 잠깐만요. 화이트보드로 공유하신 듯 한다고 써졌네요. 채팅방에. 예. 이게 왜 뜨지? 지금 보입니까? 아직 안 보이는데. 보입니까? 야, 이게 제가 이걸 잘못 만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게 청구할 때 기존의 티타늄 프로인분은 현재 이제 130픽셀과 100개를 추가로 구매를 할수 있고요. 이거를 청구하신 분 있죠. 14개를 청구하신 분들은 현재 본사에 문의를 해놨고 현재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블랙인 분이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시잖아요.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기존에 이 티타늄인 분이 130개를 청구하시면 100개를 추가로 살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기존에 블랙인 사람이 티타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100개를 공짜로 줍니다. 공짜로 줍니다. 5월 3일 이후에. 그리고 100개를 추가로 구매를 할수 있는 BP 1000개나 비트코인으로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긴다. 요 모든 걸 내가 다 구매를 하고 내가 다 하시면 기존에 블랙인 사람이 티타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잖아요. 그러면 330개를 받을 수 있어요. 다음 주에 하면은 320개 받겠죠. 왜 130개가 120개로 줄어들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다음에 이 전산을 제대로 한번 쭉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좀 늦은 시간, 늦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